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30절 상반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아멘. 어제 본문에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제로 끌고 가서 욕을 보였던 사건이 있었지요. 그 소식을 들었던 디나의 오빠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복수할까? 이 치욕을 어떻게 갚아줄까? 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마음에도 요즘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디나의 오빠들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나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세겜과 내 누이 디나의 결혼을 허락하겠습니다. 세겜이 디나를 많이도 사랑했나 봅니다. 그 조건을 수락하지요. 그리고는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마취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생사를 도려냈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세겜 성읍 남자들이 다 알아누웠지요. 그 사이에 디나의 두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습격을 합니다. 모든 남자를 다 살해합니다. 그리고 디나의 다른 오빠들은 그 성읍에 들어가서 값진 물건들, 양떼, 가축, 나귀들을 약탈합니다. 모든 여자와 아이들도 약탈해 옵니다. 이 스토리를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여동생의 원수는 이렇게 갚아야지 속 시원하다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은 없으시겠지요. 야곱이 하는 이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에 차서 한 그 행위는 결코 속 시원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살인이었지요.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와 같은 범죄였습니다.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겜 땅에 머물게 하신 그 이유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곳에서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할 사명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분노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악취의 근원이 바로 분노입니다. 여러분, 분노 잘하는 사람 주변에 왜 친구들이 없습니까? 그 영혼에서 새어나오는 악취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요즘 나의 하루는 악취나는 삶인가? 향기나는 삶인가?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너에게 참 좋은 향기가 나는구나.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듣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원망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의 마음으로 향기를 바라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